스폰지밥이 한참 동안 일에 나오지 않고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던 중 비키니시티 경찰은 집게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집게 사장은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뚱이와 징징이 그리고 다람이가 실종되었다. 결국 비키니시티 경찰은 스폰지밥을 습격하기로 하는데 오! 여기가 바로 비키니시티? 멋지구만. 오늘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논댕이 피우는 경찰관 한 명, 여기서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경찰관 한 명, 여기 한 명 더 있고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안 하네요. 뭐야, 이 둘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일단 같이 들어갑시다. 네, 같이 들어가자고요. 야, 저 혼자 들어가요? 왜요? 무서워요. 아니, 보통 이런 수사는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나. 한번 가봅시다. 슉. 괜찮아요. 겁먹을 거 없어요. 저 7개의 햄버거를, 게살버거를 얻은 다음에 주방에 문을 열으라고 하네요? 좋아요. 일단 저기 저거 햄버거인가? 일단 여기 볼게요. 오, 여기가 주방인 거 같죠, 여러분? 여기가 주방인데 양말이 있냐? 무슨 양말로 요리를 하려고? 더러워요. 이 문을 열면 되는 거 같죠? 그렇네요. 오케이. 여긴 뭐지? 저기 햄버거 있거든요? 이거 가지러 갑시다. 잠깐만. 스폰지밥이죠? 가자. 나 도망가야 돼. 좋은 여자! 아니, 얘 왜 이래? 총을 난사했는데도 안 되네요, 여러분. 이게 뭐지? 해산 여측으로 가고 먹고요. 오케이. 버거 하나 먹었고. 자, 한 개. 오케이. 두 개. 좋아요.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두 개 먹었어요, 지금. 두 개를 먹었고. 여기 왜 스폰지밥 바지가 이렇게 있고 핑핑이가 있네요. 핑핑아, 너 괜찮니? 살아있니? 자, 일단 두 개를 얻었어요. 웬 여기 주방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요. 불안하게. 뭐야 저거? 어? 뚱인데요, 여러분? 뚱이가 왜 여기 있을까요? 뚱이가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좀 가서 볼까요? 뚱이야! 방금 징징이 발소리가 나지 않았나요? 뚱이 근데 어디 갔어요? 어? 뭐야? 뚱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웬 피자국만 있냐? 일단 이거 먹을게요. 오케이. 세 개째인 것 같죠? 세 개.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여기 보면은, 여기 집게리와 모자가 있네요. 햄버거, 이거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썩어서 안 들려나? 오케이. 왜 이렇게 어둡죠, 여긴? 뭐 이거 통조림 같은 게 있고. 여기 뭐 햄버거 박스 같은 게 있네요. 여기 햄버거. 오케이. 자, 네 개째. 이거 옮겨져. 신기하다. 자, 네 개째. 세 개만 더 얻으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자, 네 개째입니다. 네 개. 어머. 얘 뭐야? 누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폰지밥이 존경하는 그 집게리아의 영웅이거든요. 히어로인데, 왜 여기에 털려있죠? 몰라. 저게 뭐죠?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드네요. 일단 네 개째인가 다섯 개째인가인 것 같고요. 두세 개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먼저 갑시다. 제발. 스폰지밥 없지? 왜 그 경찰관들은 거기서 띵가띵가 놀기나 하고 나랑 같이 가자. 어머, 이게 누구야? 다람이가 왜 여기 있어? 안 돼. 내 최애캐가 죽었다고? 잠깐만. 스폰지밥이야, 어떡해.
안 돌리는데? 아니! 블랙콘천을 고문하고 있었어! 블랙콘천을 고문하고 있었어. 타라마, 당신 좀, 아이고! 이 건은 또 누가? 햄버거. 오케이. 한 개. 좋아. 한 개. 오케이, 두 개. 좋아, 이것까지만. 좋았어. 이제 갈 수 있어. 이제 키친으로 가는 거야. 키친으로 가. 잔인해. 키친으로 가, 키친. 빨리 가. 오케이. 가. 다시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오케이, 가. 빨리 가. 나 무서워. 이게 아니야. 여기.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이쪽으로. 오케이. 이제 갈 수 있어.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뭐야? 아니, 막혔어. 쟤 어떡하지? 빠루 뭔가 뜯어야 돼. 망치나 빠루를 찾아야 돼. 아, 그러면 결국에 아까 그 빨강색 고개로 가야 하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빠루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나가야겠어. 빨리 가. 제발. 내가 알다 스폰지밥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뭔가 쏘고 있었는데 징징이가 달렸어! 세상에. 빠르 찾았어. 저거 징징이가 좋아하던 거잖아. 저기 뭔가 있는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빠르만 가지고 튀어. 빠르만. 빨리 가. 뛰어. 제발. 아, 실종 사건이고 뭐고 해단 여기서 탈출해야 돼.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해. 오케이, 가자. 제발. 빨리 탈출해. 가. 아닌데, 어디야? 여기! 들어가! 스폰지밥인데? 야, 왜 그래? 스폰지밥. Mr. Squarepants, I'm afraid you're under arrest. 뭐? Do it. Do 야, 안돼! 안돼! 어떡해, 안돼 스폰지밥.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스폰지밥의 집을 떠났다. 스폰지밥은 사흘 동안 9명의 사람을 죽였다. 내 생각에 스폰지밥이 귀신에 쓰인 것 같다. 그 뒤로 스폰지밥과 징징이의 집은 버려졌고 비키니 시티는 충격에 빠졌다. 이 스토리 게임에는 두 가지의 엔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징어? 징징이가 털려있어. 헉! 빠루가 있어. 오케이. 저건 뭐야? 햄버거인데? 들어보자.
어? 당신은 스폰지밥에게 털렸고 시체는 9일 후에 발견되었다. 추가로 3명의 사람이 실종되었으며 그 후로 경찰은 더 이상 스폰지밥을 추적하지 않았다.